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에센셜 오일로 향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천연 향수라고 그러죠? 천연 향료로, 저는 이 향수를 만들 거예요. 다른 합성 향료, 뭐, 프레그런스를 넣지 않고 순전히 에센셜 오일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만드는 책인데요. 에센셜 오일 퍼퓸이라는 책이에요. 이 안에서도 시트러스 라벤더라는 시트러스 라벤더 오일이라는 향수 이 레시피를 가지고 좀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 건데요. 베이스는 에탄올 베이스, 향수 베이스로 하고요. 우선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이 레몬, 그리고 라벤더, 그리고 네롤리, 버가몬 이렇게 네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수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50ml 용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레몬, 라벤더, 네롤리, 버가몬 해서 순서대로 넣을 건데요. 우선 그래도 미들 노트인 라벤더를 먼저 14방울 넣을 거예요.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노랗게 그래서 얘네들끼리 그 화학 분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시 놓아 주셔도 되고요. 잠시 한좀 2, 3분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에탄올 베이스인 향수 베이스를 넣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이 향수 베이스는 거의 에탄올이 한 95%, 98% 이상이에요. 그래서 잘 녹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2주간 냉장고에 숙성을 시켜 주셔야 돼요. 숙성을 시키실 때 이렇게 좀 검은 천이나 뭐 이렇게 종이 봉투에 넣어서 빛이 통과하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 2주간 넣어서 숙성을 해줘요. 그리고 빼내서 이거를 실온에 한 하루 정도 놔뒀다가 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완성한 시트러스 라벤더라는 향수예요. 네. 아무래도 천연 향료이기 때문에 네. 약간 라벤더 향과 시트러스의 상큼한 향이 이렇게 섞여진 그 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천연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만든 거는 그 천연 향료로 에센셜 오일로만 만들어서 좀 시중에 파는 그런 향수보다는 향이 약해요. 하지만은 향에 인공향에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천연향으로 만든 향수를 또 좋아합니다. 또 매니아층이 있으세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천연향수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쉽게 에센셜 오일로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